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아쉬운 슛은 물덩어리 슛인 거야.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저평가받는 선수는? 저평가받는? 아, 받은 선수? 아, 저 은퇴를 했지만 저평가받은 선수? 아, 지금까지? 아, 아 뛰면은 너무 이슈가 되니까 2010년에 그 이근호 같이 그치? 최종전선 때 골을 아니 최종전선 때 골을 가장 많이 넣었는데 자기도 집에 가는지 몰랐던 애들한테 분위기 망치니까 먼저 가라고 새벽에 2010년에 마무리 훈련 하러 가잖아요. 월드컵 이제 넘어가기 그렇지. 전에 오스트리아로 넘어갔어. 오스트리아. 근데 본선은 갔나? 갔지, 못 갔죠.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분위기 좀 안 좋아진다고 새벽에 보냈어. 다 잘 때 새벽 6시 5시 출발. 새벽에 형 때 있었어요? 나 있었잖아. 평가 얘 10년 있었어. 나 있었어. 얘는 오만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두 경기 뛰고 간 거야. 형 난 다 뛰었는데? 난 다 뛰었어. 얘는 하나도 못 뛰었어. 넌 저평까지. 얘는 평가가 안 됐어. 근데 갔어. 아 두령은 왜 안 해? 형 아 잠깐만. 형 왜 방에 안 왔어? 나 갔어. 아, 형 왔어요? 나는 후배라도 갔어요. 얘 잘렸을 때. 갔어요. 잘렸을 때 가, 네. 방에 형들이 왔었다니까요. 부평군대 안 갔겠냐. 네, 갔어. 뭐라 그랬어? 네? 그냥 등만 두드렸어. 왜 그러냐. 거기도 뭐 해? 그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 맞아, 맞아. 근데 두리 형 얘기 들어봐. 왜? 야, 차도 남자. 그러니까 홍표 형 와서 기도해주고. 운재 형도 와서 해주고 주영이 오고 형도 이제 해줬으니까 둘이 형 와서 쌍욕하고 왔어요. 왜 왜? 아 자기 안 뛰겠다고? 자기 이런 일이 어딨어 이런 씨 말도 안 돼 이러고 막 엄청 화내고 나 운동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그냥 나 운동 안 해 진짜 안 할 거야. 감동 받아서 눈물을 네. 막 좀 근데 가고 나서 들어보니까 제일 열심히. 파이팅 아직 되게 밝으셨는데 파이팅 하면서 막 여기 자야 되겠어. 아 이랬다는 거야. 야. 아, 안 해. 어, 나 이런 데서 무슨 축구를 하냐 하면서 눈이 아침에 새벽 운동하고 있었다 그러던데.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아쉬운 슛은 물덩어리 슛인 거야. 2002년 이탈리아전 차두리 오버헤드킥. 어, 이거 멋있었어, 그치? 멋있었어, 장면으로 간 거. 2002년에 이천수 독일전 슛. 크, 좀 아까죠. 그것도 좀 아까죠. 내 거였지만. 칸이 망한 거. 그다음에 가장 아깝다라고 하는 2002년 최웅수 미국 전 독수리. 뜬 거. 형님 이거 아니야? 아니, 맞아. 저 그 정말 궁금했어요. 아 씨, 그래서. 야, 선배한테 욕을 하고 그래. 아니 이거 좀 이제 빼지. 뭐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뭘? 아, 재밌어요. 이거만큼 재밌는 게. 내 이러고 있었잖아. 완전 용수형 고개 숙이고. 같이 웃어. 이동국 물 회오리 슛. 그거를 이제 너는 못 봤고 나왔어요. 넌 봤어요? 네네. 어땠어요 그때? 그때 비가 오고 정말 잘 컨트롤 해놓고 팀까지 가져갔는데 이 팀 임팩트가 안 좋았던 거. 디딤발이 가까웠죠. 디딤발이 좀 가까워서 여기 약간 네. 공에 여기 맞았어. 그래서 공이 이렇게 왔어. 그 물 회오리 슛이야? 네. 약간 오케이. 한국 월드컵 역사상 가장 운 좋은 골을 뽑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정한영 뭐 미국전 헤딩은 약간 저기 운이 많이 따라가. 뽀록이라고 하는데 약간 뽀록 느낌 있어요? 골 많잖아. 약간 그런 느낌. 운 좋은 골은 아니 정한영 아니에요? 아, 맞다. 근호 골이 있구나. 아, 이거 진짜 그가 운이 아니라 그게 들어가 전우. 때릴 때 느낌이 어땠어, 솔직히? 요즘에 정말 잘 맞으면 무회전처럼. 그지 중거리 슈팅 있잖아. 흔들리면서. 근데 네. 근데 저는 살짝 도는데 저 아이다스볼 마크가 너무 잘 보여. 스펠링까지 보여. 스펠링 가면서. 그날 왜 그랬는지 몸을 푸는데 너무 잘 얹히는 거. 내가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에요. 연습하는데 못 푸는데. 이유가 있었네. 서른 순간부터 기가 막히다. 야, 저기서 친 거야? 예. 여기 친 거야? 예. 야, 하프라 여기서. 형만 뒤로 쫓아왔잖아. 깜짝 놀랐어. 진짜 꼬기 잘 때까지 몰랐구나. 아 이게 너 운동에 물을 많이 뿌려놨네. 다 당했어요 지금. 코팅새까지. 그래도 약하진 않아. 약하진 않았네. 야 근데 저 정도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지. 마크가 뭐 아니 솔직히 얘기할게. 야 가슴 트리핑 할 수 없어 있어. 저거는 있죠. 야 평가 안 받는 애한테 지금 가슴 트리핑 해 못해. 하지 저거. 단기 상태가 계속 문제되는 이유는 이거는 내 왜 영광이 때문에. 아 영광 형 그 짤 있잖아요. 헛발질. 그거 알아요? 헛발질 안 해. 아, 아세요? 그다음에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김영광의 헛발질이 자책골로 이어졌고. 그걸 아직까지 얘기하고 자기가 그날 녹화하고 가면서도 저거는 꼭 한번 넣어줘라. 그래갖고 제작진에 또 넣은 거예요. 또. 네가 좋으면 템포가 빨라져. 완전 달라지죠.
그 잔디 얘기를 질이 좋아지. 그렇지. 좋은 인조잔디가 빌드업 더 잘 되잖아. 형 이름은 공감할 거예요. 아마 여기는 공감 못 해요. 조금 모자란 친구들은 이 영향이 커요. 티가 좀 많이 나요. 저는 항상 비가 왔으면 좋았어요. 저는 항상 형 알잖아. 어. 이 잔디가 좀 안 좋으면은 티가 바로 난다. 아, 바로 더 난다고. 네. 제가 솔직히 그 울산에 있을 때 얘기 많이 했어요, 구단에다가. 그러니까 제 얘기라고 안 하고 주장이었거든요. 아니 애들이 운동하다 컨디션 떨어진다. 자존심 자신감 떨어진다. 실수가 계속 나오지 않냐. 내 얘기라고는 안 했지. 애들이 자신감이 떨어지니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자꾸 그 얘기를 듣고 근원 줄 알았다고.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날씨 문제도 있고 여름에는 너무 덥다 있고. 보니까 장마 때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쓰니까 잔디 이게 그리고 잔디 뭐라 그러지? 가라도 문제가 이 뿌리를 못 내니까 들려버려. 저도 이제 들어가서 있을 때 보면 장마 때는 이제 잠겨요. 그러면 잔디가 죽어. 썩어갖고 틈틈이 나는데 그거를 보수할 때 네모칸 조그만 걸로 해서 보수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잔디는 뿌리가 있고 고기만 없으니까 누가 탁 밟으면 확 일어나는 거야. 뒤집어져. 영광이 개발지라는 것처럼. 그다음에 골키퍼들이 굳이 잔디를 험하게 써. 막 다이빙 뛰고 팍팍 하고. 난 아니다. 나는 한번 손님이 왔다가 가면 잔디 관리하고 있어 지금. 근데 골키퍼들이 킥도 세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디딤발도 그렇지. 뻥 놓고. 무게가 원지시니까. 나다 넘어지고 골키퍼 지역이 잔디가 특히 안 좋아. 없지. 그러니까 거기를 바꾸니까 네모칸 조그맣게 바꾸니까 거기 계속 들리는 거야. 한번 일어나면 잔디 교체하면 그때 뿌리 나기까지 오래 걸리니까 네, 그때 맞아요. 또 바꾸고 또 바꾸니까 저희가 3월에 시즌을 해요. 근데 3월 때까지는 아직까지 좀 추워. 추울 때는 잔디가 안 올라오잖아. 안 나올 때 밟으니까 여름에 한참 좋을 때도 못 올라오는 거야. 사계절인데 겨울 때 너무 춥다. 그다음에 여름에 장마 때 비가 많이 와서 잔디가 잠기게 되면 좀 썩어서 죽는 문제 때문에 잔디가 좋은 데는 남부지방이 좋아요. 전남, 포항, 울산. 이걸 뽑은 하이브리드 같은 걸로나 좀 서울은 이제 괜찮잖아요. 그렇죠. 서울은 이제 비 오거나 해도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거 보면은 저희 생각보다는 김영광의 생각인데 하이브리드를 바꿔서 뭐 이렇게 관리를 하자. 뭐 삼성 잔디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 그런 데서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주고받았었죠. K리그 플러스 한국 축구가 더 흥행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근호는 K리그 선수로 뛰고 있고요. 뭘 어떻게 하면 좀 흥행이 더 될까? 우선 아까 잔디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중계가 좀 재밌어야 되니 카메라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100% 카메라의 접근성에 따라서 이제 스피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생동감 넘치게 뭔가 따닥. 그런 외부적인 건 좀 그런 거 좀 필요할 것 같고 아, 지금 월드컵 재밌잖아. 네, 월드컵 10표가 있다 그러고 네. 막 반자동 하니까 솔직히 재미 보게 되잖아. 그치? 우선 선수 경기가 우선 제일 재밌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플레이 타임 시간이 좀 많아야 된다. 나가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넘어져 있거나 끊기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팬들 입장에서는 박진감 넘치게 빠바박 하고 딱딱 그러면 감독님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뭐 나는 빠르게 하고 싶은데 감독님 천천히 하라고 하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새 감독들 그런 얘기 하나? 아니 수비 축구 아니 수비 축구보다 공격 축구도 답일 수 있잖아요. 답이지. 0대0 경기보다는 3대3 경기가 더 훨씬 팬들에게 재밌으니까 팬들이 골 들어가는 걸 바라지. 훨씬 더 장군은 축구는 그리고 나는 이 VR도 조금 우리 심판들이 길어 많아 보는 시간도 너무 길어. 그게 VR 이제 시스템이 유럽은 중앙에서 이거 관제탑에서 관리를 하고 뿌려지는 시스템이래. 그래서 걔네들이 안 보고도 오프사이드나 이런 거는 보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중계 있지. 중계 화면을 써서 돌리니까 뭐 이렇게 막 보는데 방송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번 천안센터 지으면 그렇게 진단 그거를 넣자 막 이런 회의가 했었어요. 돈이 들어가도 VR 관제탑을 해서 거기서 전체 뿌려줘 갖고 거기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원래 유럽은 그렇게 한대요. 어쨌든 저는 그게 다 돈이 아닌가. 이게 돈이 돈이 깨 들어간대요. 돈 축구에 대한 투자가 더 들어가야 흥행을 한다는 얘기도 맞잖아, 그렇지? 그럼 뭐 중계도 다 이게 돈이니까 카메라가 한 대 들어가면 비싸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안 쓰는 거야. 선수들도 막 이런 거 있잖아. 골 넣으면 뭐 팬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어필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세레머니. 선수가 그렇죠. 준비해서 세레머니. 우리 올스타전 때 하는 것처럼 최근에 근호에게 들어보면 팬들이 좀 젊어졌대며. 많이 젊어졌죠. 수구 세레머니 몰라고 많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수들도 재밌는 퍼포먼스를 준비하면 좀 좋지 않을까. 전생에 한 10년 뒤에 태어나서 지금 K리그를 하고 있다면. 와. 이슈메이커.
누구? 선수? 매장 나가지 않았어요. 좀 빨랐죠. 네, 정말. 지금 시대 너무 빨라. 아, 그놈 왔을 때 딱 10년인가? 12, 3년 정도 보고. 지금도 빨라. 너무 앞서갔어. 선수들이 근호가 얘기했던 대로 플레잉 타임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희는 선수 출신이니까 알잖아요. 이게 넘어졌을 때 이게 꾀병인지 일어나야 돼. 근데 바로 안 일어나고 거기서 아픈 척을 하고 그 시간을 끌고 막 닥터 들어오고. 아, 그 선수들은 보여요. 보이죠. 보이죠. 보이지. 네. 아니면 선수들도 보이잖아요. 저 와이프도 봐요. 이제. 제 일어난다. 일어나. 많이 먹겠다. 오빠 일어나. 오빠 일어나. 왜냐면 정말 아프면 악소리가 안 난다. 그게 맞죠. 우리는 네네. 진짜 부러지고 아프면 악소리 자체가 안 난다 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줄여야죠. 선수들도. 근데 그것도 하나의 플레이 타임을 빨리 갖는 네네. 거니까 선수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아, 그거가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운 받아서 어르신들 뭐 다운 받아서 들어가서 회원가입해서 9,800원 내고 돈을 이제 지불하고 봐야 되는 경기거든요. 외국 경기들도 많고 이제 K리그도 보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K리그 흥행에 도움이 될까라는 얘기는 진짜 많더라고. 왜냐면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까지 보고 싶진 않다 뭐 이런 내면서?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 맞다고는 봐요. 유로로? 저 10년 전에 일본에 있을 때 그때 바뀌었어요. 일본에 많아. 그때 이제 그때 말이 많았어요. 케이블로 넘어가면서 야이 수만 이랬지 돈을 내고 본다는 게 사람들이 일본도? 근데 지금 정착됐어요. 다 정착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영국 기업에서 맷줄을 투자해갖고 중계권을 사간 거야. 그 선수단 그 팀에 뿌렸기 때문에 뭐 이니에스타도 오고 막 그러면서 이해가 오히려 K리그 갈지 안 해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거죠. 그거는 돈 내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럼 돈 내면은 그전하고는 달라야 된다. 경기가 그렇지. 아니 그 카메라가 늘어나든 그렇지. 뭔가 이제 보는 게 좀 달라야 된다 이게 있어. 그러면 이런 말이잖아. 돈을 내고 보지만 그 돈이 진짜 연맹과 선수들에게 들어와가 구나 아니면 중계 시스템에 들어와서 훨씬 더 발전된 부분은 아니고 그거 볼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주려면은 뭔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이제 카메라를 더 데리고 하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말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그거 돈 내고 봐야죠. 그거 똑같은 거 우리는 보잖아. 돈 내고 빵 연맹만 돈을 하지 말고 그거를 더 눌러서 더 중계를 뭔가 퀄리티를 높게 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SNL보다 재밌다 뭐 이런 느낌을 좀 갖게 조회수 1당 1원씩 이제 기부를 뭐 하기로 아주 실물 샴푸예요. 샴푸로 이제 요즘 청소년들도 탈모가 심해서 헤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두피 강화도 있어요. 탈모만이 아니고 강화도 있어요. 탈모가 있어. 뭐 이렇게 놀래요? 담당자님 놀라가지고 지금 요즘 저도 해봤지만 두피 케어가 유행이라 청소년들도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리춘수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춘수.